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이 풀리네요. 저요? 네. 그냥 딱 어떤 기분이냐면 네. 선생님 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딱 그 기분. 맞아요. 그 기분에 선생님 저 홀로 됐어요. 네 맞아요. 왜 울어? 갑자기. 그냥 그러면서 뭘 먹고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겠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은 뭔가를 하고 있고 마음속에는 뭔가를 하고 있어. 네. 근데 내가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마음이 움직여주지를 않아. 뛰어가야 되는데 다리 멈춰서 저기 앞에 딱 노선이 딱 보여. 노선의 종점이 보이는데 거기를 여기 입구에서 뛰어가면 되는데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려서 못 달려가고 있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아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치? 네, 그럼 한번 물어봐. 네네네. 내가 하는 일에서 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팠다는데 한 우물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직업이요? 어. 한 우물만 파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 몇 년간 했던 한 뭐 10년간 했던 한 우물만 팔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그 일이 나고 너무 지겹대. 실증이 난대. 응? 그냥 고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뭐 왜 점을 자기 싫은 번호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먹고 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우물 한 일만 하다 보니까 지쳐서 네. 그리고 그 일이 나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내가 내 일을 변경 한번 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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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여기 왔다는 소리야 결론은. 네, 빨리 좀 알아들어. 네, 맞아요. 내가 말을 조금 네, 네. 어? 조금 길게 네. 늘씬하게 좀 늘어뜨린 것 뿐이야. 네, 네, 네. 네 바꾸고 싶어서. 어 그러니까 네. 내가 했던 일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했던 일 뭐 머리를 꼬은 일을 했다 네. 치자. 뭐 손톱을 이렇게 발린 일을 네, 했다 네, 치자. 네. 뭐 누즈를 발린 네, 일을 네, 했다 네. 치자. 그런 게 이제 지겹대. 그쵸 이제 좀 그쵸는 힘들고 그쵸는 언니 마음이고 네 힘들고 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결혼 왜 했어?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 차니까 한 거 같아요. 응?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서 내가 바보가 돼버렸다. 네 결혼하면서 내 그 명랑한 성격 네. 그 고집불통인 성격 네. 그리고 여자로서 쌈박질, 쌈딱이라 그러지 쌈딱인 성격도 없어져 버렸다. 쌈딱인 성격은 없어진 건 좋은데 네. 뭐가 없어졌냐? 자신감이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네, 뜻이지. 맞아요.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결혼하면 뭐 여자가 볼 수도 있고 남편이 볼 수도 있어. 그렇지? 네. 근데 언니가 만난 남편은 돈을 안 준 남편의 좀 쫌팽이 네. 남편에 네, 맞아요. 좀 이기주의 남편에 네, 네. 지는 할 건 다 하면서 네. 내 가정한테는 소홀한 남편을 만났나 봐. 네,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이혼 도장에 네. 잉크가 채 별로 말른 지가 별로 안 되게 보여. 네, 몇 달 안 됐어요. 그치? 네. 맞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혼 도장에 잉크가 네, 말른 지가 안 마르게 보인다고. 네, 네. 그러니 도장은 찍었지만 네. 그 기준 뭐 네. 그런 게 있잖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을 왜 때리고 있냐 나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야. 이미 끝난 일에 네. 왜 갈등을 때리고 있냐. 앞만 보고 가면 됐지. 아까 네. 내가 이 말을 했지. 네. 종점은 저기 있는데 네. 종지부는 찍으면 찍을 수 있는 종점은 네. 저기 있는데 네. 이 앞에 서서 더더더 떨고 있다. 네. 도장 찍었으면 확실히 마음까지 도장 찍어버려. 네. 그래서 이제 달려가려고. 그러니까 네. 마음, 막 머리하고 마음은 달려가려고 하는데 네. 마음은 못 달려가고 있다 했잖아. 네. 떨고 있다. 그게 뭐 쉽게 되겠어? 쉽게 되지는 않겠지. 그쵸. 근데 한번 물어봐. 언니가 바꾸려는 네. 일이 네. 언니가 또 사주 자체가 우리 같은 사주잖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치? 네. 근다고 해서 언니가 여기 할 사람은 아니고 네. 또 고집이 항소고집이야. 언니 네. 자체가. 네. 그런 거 있어요. 어,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네. 정말 사람 질리게 고집 못 꺾고 언니 고집. 네, 맞아요. 나는 말만 막 퉁명스럽게 하고 말만 네. 막 떽떽거리게 하지. 아, 그냥 누가 저기 하면 그냥 손 뻗어버린 성격이거든. 네. 근데 언니 고집은 무섭게 그냥 딱 네. 돌변을 하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요. 싸늘해. 네. 근데 이 싸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이제 직업을 보러 갑니다. 네. 별상아 직업 보러 가자. 우리 별상이 네. 직업 보러 가자. 남자 상대하는 직업 하실 거예요? 꽃보집 같은 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남자 상대 직업이에요. 그렇겠죠. 뭐 여자 남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네네. 어쨌든 남자 네네. 상대잖아 이왕이면. 네네. 남자 상대하는 직업인데 그 성격으로 남자 비유 맞추겠어요? 저요? 네. 고집이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이렇게 말탄 놈도 봐야 되고 소탄 네. 놈도 봐야 되고 누구 말 들어? 네. 사람 근데 비유는 좀 잘 맞춰요. 비유는 잘 맞추는데 네네.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 맞추잖아. 아니요, 그러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네, 다행이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가슴이 네. 쫙 써졌어. 네. 나는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싫어. 나는 싫어하는 사람은, 뭘 줘도 싫어. 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표현을 안 하죠. 네, 일은 일이니까. 그래? 직업 네. 정신은 투철하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거는. 네. 그런데, 올해는 네. 천하 없어도 내가 쉽게 네. 내 마음 먹은 대로 네. 이동이 없어요. 올해는. 마음 먹은 대로 이동을 하려면 네. 가을 정도가 돼야지 이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년 정도가 돼야지 이동을 한다 말을 들리지. 지금은 언니 스스로도 네. 이 장사를 하고 싶으나 내 마음에서 내가 했던 일에 손을 못 놓고 있어요. 네,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네. 준비가 완전히 돼서 나는 여기 정 떨어졌다 네.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가서 그 한쪽에 끈을 잡고 있으면서 네. 내가 이동을 하려고 그냥 오늘 그냥 전문학 네. 보니까 그냥 마음도 답답하고 아직 인쾌 도장도 안 말리고 네. 네. 그러니 나 여기서 좀 내 기분도 전환할 겸 네.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그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네. 내가 다른 직업으로 선택을 해볼라 네. 마음 먹고 오신 것은 네. 충분히 알아 네. 네. 그래 아는데 이양에 네. 가시는 거, 네. 내 이 일도 언니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네. 순간적으로 손님이 네. 우리가 2년 전부터 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네. 언니 순간부터 그 일이 줄어들었어. 네, 많이 안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이 상태에서 언니가 일을 바꾼다 친들, 아까 네. 그랬잖아. 손님 네. 비유나 맞출 수 있겠어? 네. 나 잘 맞춰 했지. 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언니가 완전히 무기력함에 네. 내가 지금 뛰어가도 모자를 판국에 네. 딱 여기 서서 덜덜 떨고 있다고. 네. 근데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네.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네. 그치? 네. 근데 금전적인 일도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정신에서 네. 정신 상태에서 깨어나서 네. 언니가 뛰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 네. 네, 맞아. 사주 록에서 네. 그래 작년 내년에 내후년에 네. 또 이거 네. 안 맞는 사주도 아니야. 네. 맞는 사주 맞아. 네. 밤에 피는 야도 맞아. 네. 그림같이 화장해놓고 나면 밤에 네. 피는 야도 맞고 네. 또 도화살도 있어. 네. 도화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사가 나고 안 맞지는 않아. 네. 그러나 내가 지금 언니한테 염려되는 것은 네. 하지도 않으면서 네. 내 마음만 네. 그냥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건들고 있다는 것 뿐이야. 80%는 마음을 다 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정하긴 했지만 네. 어느 가서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는 학고는 안 쓴 20%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0%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 나는 하라고는 싶어. 하라고 네. 싶은데 네. 지금 만약에 한다면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언니 이제 영적으로 언니가 진짜 네. 하는 것을 본다면 따따따따따 네. 9월, 10월 넘어가야지 이루어지지 네. 그 이전까지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 그러면 저도 그 정도쯤에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됐어. 네. 늘 당장 뭐 할 거 아니라면.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왜냐면 이제 저도 이혼하고 이렇게 나와서 몇 달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이 지금 해서는 계속 까먹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네네네. 나이 잠깐만 써줘 보세요. 네. 말하지 말고요. 네. 만으로 써야 되나요? 아 그냥 써. 뭐 만이야. 만 같은 소리 뭐. 네. 아우. 장사 가을에 하세요. 가을이요?
준비를. 아, 그 준비는 하고요. 네, 네. 준비는 하고 장사 가을부터 하라고요. 왜냐면 여름 장사가 또. 하지 그냥... 말으시라고. 그럼 만약에 미리 막 준비하고, 왜냐면 단계가 있잖아요.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언니가, 네. 내가 손에 장지 줄게요. 네. 언니가 아무리 네. 미리 준비를 하고 네네네네. 누가 언니한테 네네. 가게 차려준다 어느 남자가 가게 차려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예를 했다 들어서. 친들 네네네. 언니 장사 안 돼 그렇죠 그런 건 없긴 해요 네. 장사 안 된다고 네. 그리고 언니 돈으로 예를 들어서 네. 또 장사를 한다 네네네네. 장사 안 돼 그래서 가을이란 말이 나온 거야 오픈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가을이 네. 흘러가서 네. 우리가 약간 쌈바로 찬바람 날 때, 네. 그때 내가 나이 네. 이제 이 나이를 한 단계, 그때 네. 찬바람 나면 한 단계 뛰잖아. 네, 네, 네. 봐봐. 말 않고 이야기할게. 이거 이 수에 네. 지금 언니 3대 걸렸어. 네. 언니 그 3대 걸린 수, 아까 그랬지. 네. 3대 걸린 수에. 네. 언니 아까 잉크 안 말랐다 그랬지. 네. 이걸로 액땜 하기는 했는데. 네. 액땜 하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 액땜이 두 개가 더 남았어. 두 개요? 그러면 언니 너 장사해서 망할래? 그치? 안 되죠. 그거 하나가 더 있고, 네. 하나는 건강이 하나는 안 좋아라야. 네. 건강 필수로 좀 건강 조심하시고, 네. 지금까지 누구 믿고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네, 네. 누구 믿고 인생 살아온 인생 아니지만, 맞아요. 이 나이에서는 이제 내가, 네. 왜 내가 이 장사를 내가, 네. 솔직히 이게 다, 뭐니, 뭐, 이거 해요. 뭐, 자꾸 왜 머리를 만져나. 마사지예요. 마사지예요? 네, 네, 네. 자꾸 머리를 만지고 자꾸 아까 또 이러고 있네. 네, 맞아요. 그쵸? 네네. 이 일에 네. 손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있어요. 네. 손재주도 있는데, 그냥 이제는 내가 지금 진짜로 이제 이 네.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내가 돈이란 단어에 이제 눈이 네. 떠진 거래요. 네. 돈이란 단어에 눈이 네. 떠졌고, 네. 돈이 진짜 벌고 싶대요. 네. 돈을 한 미쳤나 봐요. 원래 욕심 없었는데, 이제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한 미쳤나 봐. 네. 나는 이제 나온 대로 해야 되잖아. 네. 그치? 돈을 네. 한 맺혔어. 이제, 네. 이제 틀려. 돈 네.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찌그러진 것 같고. 네. 신랑한테 당했던 수모도. 네. 돈 네. 때문에 신랑한테 당했던 수모도 있고. 네. 네. 저는 할 거리 다, 할 짓거리 네. 다 해가면서. 네. 네. 나는 나대로 너무 힘들었던 네. 부분도 많고. 네. 네. 신랑랑 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에 집착은 분명히 하고 있어. 네. 그러나 내 운이 오래 했다가는 네. 그냥 그대로, 밭에다가 우리가 곡식 네. 심잖아, 콩 심잖아, 네, 네, 네.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이 안 나고 잡초만 무성하다는 뜻이야. 네, 네, 네. 그럼 어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잡초 뽑아야 되겠지. 그쵸. 콩은 없어지면 먹을 녹이 어디 있어? 그쵸. 먹을 녹이 없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지. 네, 네. 응? 그래서 나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올해야. 나 더 쪽박 달잖아. 시작은 하되. 네. 아니요. 네. 당신 살려주는 거예요. 시작은 하되 네. 내가 가을 찬바람이 지났을 때 네. 어차피 시작을 하더라도 네. 그때 그때 하게 돼 있고 네. 그때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서둘리지는 말라는 네. 뜻이야. 네. 어? 네. 그때 나한테 또 좋은 옷이 나와. 나랑 딱 맞는 옷이 나오지. 네. 지금 입는 옷이 네. 나한테 찡겨. 네네네. 그러면 불편하잖아. 네네. 찡기면은 네. 활동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네네. 내 말이 어의 유해 점을 보러 왔으며 네. 그걸 맞췄다면 틀렸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맞췄죠? 네. 맞췄다면 내 말을 들으시고 네. 틀렸다면 뭐 내가 돈을 틀게 봤는데 네. 내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에요? 조용히 하고. 그냥 조용히 하고 몇 살이 아니면 아, 할 말 네. 없네. 너무 성숙해요. 네, 맞아요. 나이 어린애 치고 너무 성숙해. 나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네, 키도 크고. 네. 너무 성숙해. 그 키도 큰 성숙함이 문제가 아니라, 네. 엄마, 애들 칼처럼 가르치지 마.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네, 네. 애들은 애들답게 살아야지. 네. 너무 칼처럼 가르쳐버리면 어떡해. 네. 응? 엄마, 그런 경향 있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나처럼 힘들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에 애들은 한마디 말해서 이 큰애가 엄마를 되게 짝사랑하게 보여서 물어본 거야. 이 큰애가 벌써 네. 말을 하자면 집에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 엄마의 안쓰러움을 알고 있단 말을 하는 거고 내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내 엄마가 좋은 곳은 알아야 네, 되는데 네. 내 엄마가 고생해서 나는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미리 해버리면 머리가 복잡하잖아, 애들은. 네, 네, 네. 그래서 큰애가 너무 철이 빨리 드는 건 나는
별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뭐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굴면서 애들한테 한숨 팍팍 쉬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네. 엄마는 자신은 엄마, 용기 있는 엄마. 옛날에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5, 6년, 7년, 네. 7, 8년 전부터 자신감이 완전히 하락이 돼버렸다고. 네. 바닥이 돼버렸다고. 네. 네. 틀렸으면 따져. 아니요. 무조건 내내 그러지 말고. 응? 네. 언니를 찾으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언니를 찾아서 네네. 자신감 찾으라는 말을 하는 네네. 겁니다. 네네. 됐죠? 네. 그러면 꼭 내가 이것은 이제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는다며 가을 넘어서 하십시오. 네. 꼭 부탁이에요. 네네. 알았죠? 네네. 그래야지 언니가 안전빵으로 가지. 네. 그러지 않았다간 아까 몰랐어? 밭에 딱 콩 잔뜩 심어놨는데 콩 따러 가려고 뿜져봤는데 가니까 콩은 하나도 없어지고 잡초가 다 가려서 콩을 해야 하는 그걸 다 삭혀버렸다. 사가버렸다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잘 3대 잘 넘기시고 7수 잘 넘기시고 알았지? 네, 그럴게. 잉크에 그나마 잉크가 안 말랐게 그나마 액땜은 하고 갑니다. 네네. 이걸로 액땜은 하지만 그러나 더 두 가지가 날 발목을 잡다는 있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뭐 성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오는 사람이 다 그런지 내가 그런지 숨이 안 쉬어져. 아마 언니가 그랬겠지? 이 숨은 왜냐면 점을 어느 정도 보고 나면 내가 확 편해지거든. 근데 꽉 잡고 있어. 응? 돈도 안 준 놈 잡고 있어. 마음속에 뭐 할 건데. 어차피 이리저리. 그렇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키워. 알았지? 훗날에 그 새끼한테 내가 애들한테 생활비 줬고 뭐 줬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돈 뭐 양육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아가지고 생색내기 하지 마. 알았지? 멋있는 엄마로 멋있게 나갑시다. 알았지? 아주 멋있는 엄마로 가십시다. 애들 철들게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됐어요. 감사합니다.